그녀만의 비법이 듬뿍 들어간 특제 아보카도 쌈장은 여러 음식에 두루 활용하기 좋아 한 번 만들 때 충분한 양을 만들어둔다. 아보카도하고 마늘이 그 염증 완화에 많이 도움된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많이 먹는 음식이니까 또 아보카도도 많이 먹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보카도와 마늘을 많이 넣게 됐습니다. 아보카도로 고소함 살리고 알싸한 마늘 향이 입맛 돋우는 그녀만의 특제 소스 만능 아보카도 마늘 쌈장. 우리 밥 먹기 전에 음식 만들기 전에 손 운동 할까? 손 운동? 일 시키려면 운동 시켜야지. 끝머리부터 확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씩 관절을 마르면서 꽉 쥐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다리 운동이라든가 다른 거는 신경 쓰시는데 특히 이제 주부님들 솔직히 그 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 관절도 중요하지만 손 관절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줘서 운동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거나 해도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게 되면 손에도 퇴행성 관절이 많이 오니까. 네. 일하기 전에 이제 손도 예. 스트레칭 하시는 거죠. 난 또 네. 친구끼리 또 완투 뻗는 줄 알았지. 요리처럼 손을 많이 사용할 일이 있을 때는 잊지 않고 꼭 손 스트레칭을 해준다. 손 관절까지 톡톡 잘 풀어줬으니 이제 본격 요리에 들어가 보는데. 좋은 거 많이 드시네. 예. 설탕을 섞어서 냉이무침을. 기가 막힌 재료들이죠. 진짜 맛있겠다. 냉이무침에 이어 버섯찌개에도 활용되는 아보카도 쌈장. 찌개에다가 또 버섯찌개에다가 뭐. 꽈리후추를 넣었어야지 정말. 점점 완성돼가는 그녀의 관절 건강 밥상. 저렇게 드시고 아프시면 안 돼요. 면역 밥상이네요. 네. 후추를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음식이요? 네. 기본입니다. 보통 샐러드 이거 한 사람이면 가득 먹어요. 아침에도 먹고 싶으면 뭐 고기 구워서 샐러드하고 해서 먹기도 하고 네. 관절염 약을 먹으면 속이 안 좋고 쓰리다고들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비즈왁스 알코올을 먹으니까 그렇게 속을 훑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저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위를 보호하는 네네. 저런 식습관. 샐러드를 지금? 비빔밥. 흑미밥. 아, 저렇게 드시는구나. 잃어봤던 만큼 누구보다 무릎 관절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은 이현배 씨. 이제는 잘 지켜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바람이다. 일단은 나이 먹어서도 다리가 튼튼해야지 내 몸을 내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다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행 다니려면 관절 튼튼. 네, 마무리가 좋습니다. 그 관절염 앓고 있는 분들이 위까지 안 좋아진다는 얘기 나 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비즈 왁스 알코올이 위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프로테오글리칸을 만드는 것도 위 점액을 만드는 것도 모두 세포의 역할입니다. 세포가 건강하면 이들이 감소하는 것을 막아서 위도 관절도 예.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즈왁스 알코올은 항산화 기능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아, 네. 비즈왁스 알코올이 각각의 세포를 건강하게 되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장관 증상을 가진 필 실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비즈왁스 알코올 100mg을 6주간 섭취하도록 하고 다른 그룹은 네. 같은 기간 위약을 복용하도록 했는데 네. 그 결과 위약을 복용한 그룹은 복통, 산미, 속쓰림, 산역류, 오심, 구토, 복부, 가스팽창 등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없었던 반면에 비즈왁스 알코올을 섭취한 그룹의 경우에는 위장관 상태 평가 척도 점수가 모든 항목에서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